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네.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을까요? 네, 일단 크게 좀 세 가지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공급 중심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공급을 좀 빨리 앞당기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량을 늘려주는 것,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요구했던 PF 대출에 대한 보증, 예, 한도를 늘려주는 것, 만기 연장해주는 것, 예. 금융지원 방안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이 됐었고, 이제는 뭐 정부가 그대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들썩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구조적인 어떤 인상이라기보다는 가격 상승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그렇죠. 일단 막차를 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특례보금 전환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막차도 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급 부족일 거야. 왜? 뭐 LH가 막 흔들리니까 공공주택 부분에서 물량 안 나올 거야. 이런 어떤 심리. 그다음에 물량 감소, 뭐 인허가 감소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뭐 2년 후에는 없어질 거야. 이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가격이 뛸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선제적으로 그러면은 공공주택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는 공급 늘려주는 방안을 이제 발표할 거다로 예상을 했었고, 그거의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보면은 뭐 공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패스트 트랙이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해서 한 4에서 한 6달 정도 빨 앞당기는 이런 어떤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일단 공공주택 물량 확보예요. 네. 물량 확보. 아침에 자료를 좀 봤는데 일단 물량 확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이제 물량을 좀 늘어주는 건데, 수도권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는 3기 신도시가 한 17만 6천 호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3만 호 가구를 지금 확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3만 호를 늘린다. 그럼 방법은 일단 높게 쌓거나 용적률을 늘려주거나 더 넓히거나. 그렇죠. 더 넓히거나. 그러면 넓힐 땅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자족용지라고 하고 있어요. 자족용지가 뭐냐면은 신도시 개발할 때 거기에 이제는 일자리를 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백화점, 뭐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또 쇼핑센터 들어가지만은 이제는 물류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항상 문제가 이제 백화점 들어서면 좋은데 자족용지에 대부분 창고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 내에서도 막 이슈가 있고 신도시마다 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자족용지를 좀 줄여서 주택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농지를 좀 줄인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발표했을 때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쾌적한 유지 내에서 주거환경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공급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미매각 용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 팔아야 되는데 공공택지를 남은 땅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팔았는데 진행이 안 되는 땅도 있을 겁니다. 예, 이런 땅을 이제는 공공으로 돌린다는 거죠.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으로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늘려가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신규 택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민간에서 굉장히 지금 아마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아마 지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최초 물량이 6만 5천 호인데 8만 5천, 한 2만 가구로 더 늘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개발 호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원래 내년 상반기 쪽으로 이제 발표할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 11월도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택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게 김포한강 2입니다. 이게 콤팩트 시티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작년 11월에 발표해갖고 그때 지금 5호선 연장하고 맞물리면서 뭐 김포 쪽에서는 뭐 난리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네, 그쪽 김포 끝자락.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신규 주택을 이제 더 발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공공택지 부분에서도 이제는 물량을 늘려주고, 그래서 패스트트랙 활용해서 주택 뭐 조기 공급해주는 거, 그다음 주택 사업이라든지 인허가를 이제는 빠르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개에서 6개월 땡겨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네.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한다는 거죠? 일단 이번에 나왔던 것이 이제 PF 대출에 대한 가장 관심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민간 주택을 늘려주겠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정부가 이제는 공공 택지는 확실히 이제 공공으로서 늘려주는 거. 그건 이제는 할 수는 있잖아요. 민간에서 아무리 지어라 지어라 해도 민간에서 안 지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예, 공공은 이제 공급 늘린다 확실히 못을 박았고 민간 쪽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주택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완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사업이 추진한 그 가능한 사업자에게 그 이제는 사업체가 공공택지를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거기다가 개발할 거야. 그런데 아시겠지만 PF 대출도 막혀 있고 뭐 개발 자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부분들이 민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행법으로 보면 이걸 또 전매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기업에도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대해서 이제는 전매를 좀 풀어준 게 계약 후 2년부터 1회 안에서 최초 가격 이하로는 이제 전매 제한을 풀어줬어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토지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좀 유예해줬던, 완해줬던 부분. 물론 1년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민간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그러면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럼 자기가 갖고 나온 땅 가지고 이제 전매 제한 할 수 있거든요. 전매를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환영할 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F 대출이죠. 이제는 완연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융 지원안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가장 시장에서 원했던 게 보증 한도를 늘려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 은행 가갖고 PF 대출, 뭐 브릿지론이라든지 본 PF라든지 은행 가갖고 뭔가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뭔가 보증기관에서 서줘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럼 보증 아무도 안 서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한도를 좀 늘려달라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주택보시공사 허그라든지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이제는 보증금을 이제 늘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증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융 지원 방안도 이제 같이 발표됐고 그다음에 부실 차주 그러니까 부실 기업도 있고 부실 우려 기업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신규 자금을 또 투입하기로 했던 부분 이것도 이제 민간에서 환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대주단 협약 운영을 지속한데 대주단 협약 같은 경우는 만기 연장이겠죠. 그러니까 은행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대주단이라는 게 이제 은행들이 이제 건설사에 대한 만기 연장이라든지 뭐 이자 유예 채무 조정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협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전방위적으로 사실 금융 완화 조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우리 경제원박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비아파트 부문. 네. 이거를 단기 공급 재료로 이걸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 당장 그냥 공급 아까도 말씀드렸던 심증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공공에서 아무리 늘려준다 하더라도 시간 걸리죠. 시간 걸리죠. 몇 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게 빠를 거예요. 맞아요. 당장 내놓을 거는 사실 비아파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게 그거였어요. 생수. 그러니까 생활 식빵. 예. 그거를 과연 어떻게 줄 거냐. 요건 이제 원칙대로 갔습니다. 예, 저는 그거 잘 했다 봐요. 예, 그건 유예를 두면 안 되고. 예.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비아파트는 뭐가 있느냐. 뭐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 자금을 이제는 주겠다. 건설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출해 주겠다는 부분도 이번에 같이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형 기숙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숙사 하면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그게 아니라 임대형 그 기숙사라는 거는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이 대학생 아니어도 돼요. 네. 네, 있어요. 거의 신촌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임대형 기숙사가 있거든요. 이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이제 대상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기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이번에 이제 같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재개발들하고 재건축들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공사비예요. 그렇죠. 예, 네, 갑자기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오르거든요. 맞아요. 그 분쟁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종합하고 또 싸우면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이번에 이제 뭐 구조적으로 좀 만들었다 해서 분쟁 조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발표됐고 네. 그다음에 민간에서 가장 환호하는 게 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싸운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공사비를 증액하는 거를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죠. 네. 건설사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계약서 자체에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치. 중간에 예. 돈 더 달라니까 왜 달라는 게 그쵸. 계약대로 하자 그러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는 발표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그 증액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둬서 만약에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당사자가 재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민간에서 가장 또 요구했던 부분이고 전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정부가 이제 예상했던 거는 원래 이제 작년에 발표됐던 270만 가구 공급 여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이제는 하겠다라고 이제는 얘기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뭐 어제 나온 대책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좀 내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는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잘했다고 보냐면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치가 있었어요. 네. 어떤 기대치냐면 세제 혜택, 세제 완화 부분, 대표적인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은근 기대했던 게 아,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공급대책 발표하겠다.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제는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읍면에 있는,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그 양도세 완화. 아니면 양도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부분. 야, 이거 발표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우리는 요번에 공급대책만 중심이지 세제 완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않을 거다라고 네.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되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의 부분은 건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일단 공급 중심으로 갔는데 일단 270만 호 이제 공급 계획을 확정한 상태에서 작년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보기에는 좀 아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가 뛰는 이유가 심층 요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줬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저는 평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민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좋아하는 분위기 이런 부분도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는 대표적인 게 이제 PF 대출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자금을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펀드도 그래요. 펀드 같은 경우에도 1조짜리 펀드가 하나 있거든요. PF 대출에 대한. 이것도 2조로 늘려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PF 펀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발표됐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향후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뭐 이번 공급대책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뛰었던 이유는 사실 대출 때문에 뛴 거거든요. 그렇죠. 특례보금자리 워낙 잘 나왔잖아요, 사실. 예, 제가 봐도 너무 잘 나왔어요, 상품이. 그거 가지고 다 대출 받아서 한 건데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반형은 못 돼요. 우대형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은 끝났거든요. 어제부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내 집 마련하는 수요라든지 투기 수요라든지 뭐 어떤 아무튼 자금을 땡겨올 데가 없어요, 지금. 고금리 상태입니다. 지금 변동형 금리가 지금 7%가 넘었거든요. 네. 예, 고정금리가 한 6.8%고 상단이 네. 아 제가 봤을 땐 더 오를 생각이고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금리는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 채권금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요.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고금리 상태로 갈 거라고 분명히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연준에서도 일단 11월 달, 12월 달에 한 번은 더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가 10월 달과 11월 달에 열리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번은 올릴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럼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당분간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더 대출을 땡겨서 뭔가 투자에 들어간다?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잠재워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저께 원희룡 장관이 LH 수설 아파트 네. 이거 철근 누락 이거 네.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는데 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게 계속 이거 이 샘플만 해도 이런데 사실 네. 계속 캐면 캘수록 또 나올 것 같은데. 아,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네. 이거 그때는 무량판 구조에서 지하 주차장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네. 말 그대로 주거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동에 대해서 지금 13개 동 가서 4개 동에서 뭐 철근이 70% 가량 빠져 있다. 이거는 뭐 건설사 입장에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LH 구조적인 전 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 얘기했습니다. 뭐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는 초반에는 시장의 평가가 어땠냐면은 아 원희룡 장관이 좀 강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이제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권 카르텔 문제도 요번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그거를 이제는 철근 누락을 보고한 감리 단장이 이제 교체된 사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 감리 용역 회사가 지난 그 4월 달에 무너졌던 그 검단 신도시 같은 지역이죠. 네. 예, 거의 GS 건설.
건설 거기에 같은 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야 이게 조금 이권 카르텔이 어디까지 뻗쳐나간 거냐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보고 체계도 문제죠. 이게 지금 언론에 보면은 LH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도 보고가 안 된 내용입니다. 자체 해결하려고 그 현장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그게 밝혀진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 체계도 엉망인 거죠. 그다음에 공사 지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꾸 이렇게 되면은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제는 발표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일제 점검 해달라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공사 여기뿐만 아니라 검단신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렇죠. 그러면 공사가 멈추는 거 아니야? 그럼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연 우려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거는 그 공사를 멈추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공사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지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LH의 자구 노력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기대하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뚜렷하게 뭔가 가슴을 똥 뚫어내는 내용이 없어서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